어이 선생님. 어이 뭐 하십니까? 일하지 인마. 어디요? 저 짐입니다. 집에? 네, 집에서 뭐 하냐? 집에서 지금 그 선생님 술 먹고 있거든요. 선생님 주신 거 뭐 막걸리? 네 방금 일 끝나고 와가지고. 아 그래? 술 먹다가 선생님 이거 아직 안 파는 거죠? 아니 이거 팔긴 팔아. 근데 많이 생산이 안 되지.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먹다 보니까 맛있어가지고. 저도 이거 혹시 그 술 만드는 거 어렵나요? 야 너 진짜로 야 너 술 만들어 볼래? 저도 만들 수 있어요? 이거 밥처럼 그냥 쉽게 뚝딱 만들 수 있나? 야 쉬워. 그거 안 어려워. 야 진짜 야 좋은 생각이다. 야 왜냐면 우리 술이 지금 되게 중요한 시기거든. 야 내가 우리나라 최고 명인 소개시켜 줄게. 진짜로? 갑자기 스케일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닌가요? 아주 그냥 선생님한테 술 만드는 방법 조금만 알려주십시오 하려고 했는데. 그러지 말고 나를 하루 잡아갖고. 아 진짜로 술 좋다. 너 좋은 생각이다. 아 근데 이거 막 기계로 막 만들고 술은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처음에 손으로 조금 만들어보고 나중에 재미있으면. 나도 처음에 집에서 내가 만들어 먹다가 그렇게 한 거야. 아 그래요? 집에서 해도 돼요? 집에서 해도 돼. 나 지금 안 그러면 내가 지금이라도 너도 일찍 가겠는데 나 지금 사실 지방에 내려와 있어. 이거 저 지역 살리기 한다고 지방 내려와 있거든. 바쁘시네요. 나 정육점 오픈 준비하느라고 생동맛다 정육점 준비하고 있다. 정육점이요? 그럼 선생님 이름 되면 고기 공짜로 얻어먹기 가능한가요? 알았어. 야 얼마든지 줄게. 아이씨. 알겠습니다. 그래 내 스킬 잡아 옥상할게. 아 시간 되시면 연락 주십시오. 그래. 예 들어가. 들어가십시오. 예. 심심해서 전화했는데 이것도 컨텐츠 나오게 생겼구만. 가을 낮에 따스한 햇살, 코끝에 느껴지는 선선한 바람이 기분 좋은 설렘을 가져다 주는 계절. 그리고 오늘 나와 함께 할 분을 만나러 가는 길. 이분과 나의 소중한 인연은 맛있는 음식과 술이라는 특별한 끈으로 이어져 있다.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이. 지금 그분을 만나러 갑니다. 예 선생님. 네. 저 도착했습니다. 내려갈게요. 내려오시면 제가 아주 그냥 비단길로다가 맞이해 드리겠습니다. 알았어 내려갈게. 예 비단길 옷이라도 깔아가지고 이렇게 선생님 이거 밟고 나오시면 됩니다. 뭘? 예, 밟고 오시면 됩니다. 비단. 아이. 야, 추웠냐? 아니, 저 원래 추위를 많이 타가지고. 점심 먹었어? 안 먹었죠. 야, 네가 운전할 거야? 네, 이거 타시면 됩니다. 가자. 예. 잘 지내셨습니까? 그래요. 네가 운전하게? 그래도 제가 운전하는 게. 너 몇 년도 면허증이요? 저 그래도 면허 딴 지 11년 됐습니다. 아, 점심 먹었냐? 못 먹었어? 아, 못 먹었어요. 배고 부었다. 아침 먹어가지고 10시에. 아 그래? 늦게 먹었구나. 점심 드셨어요? 아직 나 점심 안 먹었어. 아침 나도 늦게 먹었어. 그러면 뭐 가신 길에 원하시는 식당 있으면. 아니야 가서 저희 집 들려서 어떻게 밥이라도 한 끼. 가서 상황 보고 그러니까 잘 배워지는 게 중요한 거잖아. 종무부장.
요새 세상이 좋죠. 뭐. 40분 걸려? 아, 저쪽 다 시내에서 막 있겠는 거구나. 진짜 편안하고 안전하게. 그러려면 내 뒤에 타야 되는데. 아, 그러셔도 야, 괜찮습니다. 카메라 세팅 다시 할까요? 아니. 야, 세계에서 제일 비싼 운행 도우미인데? 아, 저 말고 이제 좀 더 뭔가... 아니다, 아니다. 그거는 좀 아닐 수도 있다. 세계에서 제일 비싼 운행 도우미가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잘생긴 운행 도우미 맞겠다. 좋냐? 아, 저보다 좀 더 잘생긴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저 스스로에게 만족을 할 뿐 저보다 잘난 사람들은 이 넘치고 넘쳤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야, 이 겸손. 요즘 세상은 겸손하지 않으면 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요새 게임은 하시나요? 아, 요새 바빠서 못했어. 저 요새 게임하다가. 요새 뭐 했냐? 소울 게임의 시초? 어. 블레이드 소울이었나? 아, 무슨 어쩌고 소울이었는데? 같은 데서 나온 거지. 맞아요, 맞아요. 닭 소울이었나? 닭 소울? 네. 닭 소울 하니? 닭 소울 했었는데? 그거 어젠가 그제 다운받아가지고. 아, 그랬구나. 네, 아직 시작은 못했어요. 재밌어. 그것도 아 시작을 못했구나. 네. 엔들링 깼으면 딱 너무 네. 쉬워. 아, 그래서 오늘 더 쉬워요, 엔들링보다? 아, 쉽다고 그런 건 좀 너무 건방진 거다. 네가 아까 말한 대로 겸손해야 되는 사람이. 내가 널 그동안 쭉 보면서 느꼈을 때 네. 이거 진짜야. 너랑 이렇게 얘기할 때 네가 제일 눈이 반짝반짝 빛날 때가 네. 그리고 총명함이 돋보일 때는 게임 얘기할 때야. 그때는 진짜 뭔가 이렇게 범접할 수 없는 느낌 있지 않니? 오, 얘가 많이 하는데 막 이런 거. 두 번째는 술 먹을 때. 술과 안주 얘기라면 막 눈이 또 반짝반짝 빛나. 근데 음악 얘기는 내가 너하고 한 적이 거의 없어. 일단 내가 음악을 모르니까. 그쵸. 이게 선생님은 이제 무대를 경험하신 적이 별로 없으시니까 이제 제 일 할 때는 이번에 저 노래 하나 내거든요. 그거 뭐? 신곡? 네, 저 솔로로 요, 하나. 게임에 관련된 음악 아니야 혹시?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혹시 그 외국 가수 중에 콜드플레이라고 아십니까? 아니, 미안해. 아까 콜드플레이? 네. 차가운 선수? 뭐 네, 비슷한. 제가 되게 좋아하는 가수였는데 거기서 이제 대박이다. 곡을 줘서 제가 가사를 쓰고 해가지고 이번에 나온 노래. 콜드플레이 내가 진짜 무식해서 그러잖아. 네. 유명한 사람이지. 엄청 유명하죠. 근데 이 노래 한 번쯤은 자랑스럽다 야. 들어보시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로 치면 외국 유명한 세계적인 셰프가 레시피 준 거야. 그쵸 그쵸 그쵸. 근데 사실 너랑 뭐 삐까삐까 하니까. 아니 아니 저희 비교가 안 될 정도. 혹시 이 노래 틀어봐. 오케이, 중간 부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이거 만든 사람이? 이거, 이 사람이 이 사람이야? 네. 콜드플레이? 네. 들어본 것 같은데? 그렇죠. 되게 유명한 노래거든요. 저희 노래는 이제 비교 안 될 정도로. 약간 뭐 이렇게 오케스트라 같은 약간 이게 뭐 좀 다른데? 아니 비교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장르가 다른데야. 아 장르가 다른데? 내가 아무리 음악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라고 들었지 니네 음악하고 장르가 다르지. 다이나마이트하고는 장르가 다르지. 아 이게 이분들이 음악을 몇십 년 했으니까 사실 10년 한 저희와는 또 내공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로다가. 야, 근데 이런 음악을 준 거야? 이런 건 아닌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래요. 오케이. 이거 제가 다른 사람한테 들려준 적이 한두 번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탑3 안에 드는. 그거 좋아. 차라리 나같이 잘 모르는 사람이 해주는 게 좋아. 저는 원래 이런 밴드 음악 좋아했었어가지고. 어떻게 알게 됐어? 곡 작업을 한번 같이 했었어요. 저희 팀이랑. 근데 제가 워낙 좋아해가지고 혹시 솔로로 이번에 하나 하고 작업을? 싶은데 한국 괜찮은 걸로 어떻게 뭐 있냐 했는데 무슨 스타일을 하고 싶은데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레퍼런스를 이렇게 보냈죠. 그랬더니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고 하더라고요. 저희 노래는 또 가사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좀 이렇게 우리 팬들한테 마음이 담긴 그런 좀 사랑스럽지만 신나는 구체적으로 요구를 했네? 그렇죠. 저희 그만큼 인복이 있는 거예요, 네가. 그것도 맞죠. 그리고 네가 친화력이 좋아. 특히 너보다 우리 사람들한테 친화력이 좋아. 아, 네. 외국말로는 친화력 진짜 힘들더라고요. 아, 영어로는? 아, 이렇게 문화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나한테 틀어봐 주면 들어보게. 빨간 문 되면은. 아, 빨간 문 되면. 혹시 그 귀한 모음 옆에 타고 계시는데
혹시라도 이 좋지 않은 사고가 일어나면 또 곤란하니까. 아니, 귀한 몸이 있어. 운전을 하고 계신데 사고 나면 큰일 나니까. 사실 제 몸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어. 빨간 걸렸습니다. 아, 좋아. 빨리 가서 들어보자. 좀 우주적인 느낌으로다가 아직 이 카메라 지금 모니터 하신 분들도 못 들어봤을 거예요. 아, 그래? 네. 영광인데? 아,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야, 약간 되게 부드러운 것 같은데 이 카리스마 있네? 그렇죠. 뮤직비디오도 얼마 전에 미국 가서 찍고 왔어요. 아, 그래요? 아니, 왜냐면 음악 분위기가 너랑 비슷하다. 너무 좋은 노래 받아서 기분이 되게 좋았었습니다. 야, 느낌 좋은데? 괜찮죠? 이게 되게 밝아지는 느낌인데? 아, 그쵸. 아니, 또 에피소드가 있어요. 왜? 뮤직비디오를 찍으러 미국 가기 이틀 전에 마틴이 갑자기 아 영어 느낌이 별론데 한국 가서 좋은 것 같은데 한국어 가사로 다시 해줄 수 있어 이래가지고. 원래 영어로 했었어? 원래 영어 버전이 조금 더 많았었어요. 어이 좋은데 한국말로 하니까. 야 이거 만든 사람 되게 좋아하겠는데. 그래서 영상 그 찍어서 자기가 보내주었는데 이거 편집하면서 후 뭐 이런 거 하나 보내줬어. 아니 나같이 음악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좋은데. 멤버들도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 그렇지. 야, 잘 되었는데? 이거 잘 팔리겠는데? 아, 음악 메뉴로 치면. 아, 메뉴로 치면 잘 팔리겠다고. 되게 밝다. 아. 야, 이거 좋다, 진짜로. 아, 괜찮죠. 저는 좀, 그냥 저 좋아해주시는 팬분들이 좋아할 만한 거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왜냐면 그분들 즐거워하면 저도 재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생님이랑 이 술 만드는 것도 이 컨텐츠로 찍어서 만들면 조금 더 뭔가 재밌고. 아니 재밌고 솔직히 너 이거 되게 좋은 일이 뭐냐면 이걸 컨텐츠로 찍는다는 게 되게 좋은 게 사실 우리 지금 먹고 있는 술이 일정한 우리 좀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잖아.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 해방 후에 힘들었던 시기를 거치면서 약간 변형된 주류 문화야 우리가. 그러니까 뭐 그냥 무조건 뭐 우리 전통주를 살립시다 뭐 이런 의미보다는 되게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우리 술에 대한 굉장히 이거를 같이 공유하는 거잖아. 그렇죠. 의도치 않았지만 이제 취지까지 좋아져 버리는 그런 컨셉이 되는구나. 우리가 사실은 역사가 되게 깊어. 전통주 역사가. 우리는 옛날부터 아주 옛날부터 가양주 문화라고 그래서 저 집집이 다 술도 담고 그걸 증류해서 먹었어요. 아, 집집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수만의 레시피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거의 없어지면서 가라앉아 있었던 거야. 농담에 우리나라에 관광객이 정말 BTS 때문에도 그렇고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막상 사갈 게 없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 원래 소주는 지금은 우리가 막 먹는 소주 말고 전통 소주는 정말 맛있는 소주들이 많아. 싸지도 않아. 저희 집에 전통주 몇 개씩 이렇게 보관하고 있거든요. 선생님 오면 깔라고 지금 대기 중이었는데 선생님 안 오시네. 집으로 가자. 야, 집으로 가서 일단 먹고 오자. 그리고 또 야, 이 로망 아니냐. 그쵸. 이 술을 좋아하는 사람의 로망. 내 술은 내가 만든다. 로망이죠. 음식 좋아하는 사람의 로망이 내 음식 내가 만든다. 그쵸. 맞아요. 술 좋아하는 사람 또 마지막 로망이 뭐야. 내 술은 내가 담는다지. 얼마나 그치. 멋있냐. 벌써부터 입맛 타셔지네요. 너 그래서 일부러 내가 원래 내가도 가르쳐 줄 수 있는데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분한테 부탁을 하는 거야. 장인분. 제일 전통주 연구 제일 오래 하신 분이고 웬만하면 제자 안 거둬 이제는. 제가 제자로 들어가는 건가요? 넌 제자. 나한테 말고 내 제자가 되는데 우리가 그럼 재미없잖아. 너랑 나랑 술 먹고 어떻게 놀아 그럼. 항상 격식을 차려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아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부탁을 드린 거야. 그분이 제자들 되게 유명한 사람들 많아. 술 업계에서 아, 항아리
다시 그 예를 들어 시의전선한 유리책에 나왔던 거를 그대로 재현한 거예요. 아, 근데 2000년에 만든 술을 혹시 지금 먹어도 되나요? 아니 아니 그때 만들었다는 거 아니지. 그걸 재현한 거지. 아, 그걸 재현한 거. 선생님.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얘기했었죠. 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제자 후보. 아이고. 괜찮을까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사진은 네. 저도 기자 생활 했잖아요. 32살 때요. 32살이요? 오늘 저번에 제가 전화로 네. 말씀을 드렸지만 네. 오늘 사실 데리고 온 이유가 저하고 술을 자주 먹거든요. 네. 밥도 자주 먹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애가 제일 좋아하는 건 일단은 게임이고. 게임 하시나요? 예. 게임은 못해. 제가 편견이 없어가지고. 하실 수도 있지. 게임 좋아하세요? 아니 뭐. 저희 만나면 게임 얘기 자주 합니다. 두 번째가 음식인가 술인가 하는데 술인 것 같아. 아, 그래서 저하고 진지하게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네. 너 술을 좋아하면 한번 술을 담는 거 배워보는 게 어떠냐고. 이거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석진이는. 그래서 우리끼리 얘기잖아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의 최종의 목표는 자기 술을 자기가 남아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다. 왜냐면 우리 피가 흐르잖아요. 우리 가양주 문화라 전 정말 조상님들이 전부 다 술을 담가 먹던 피를 타고났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정말 제일 좋은 선생님을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한테 소개를 해야 제일 쉽게 가르쳐주지 않을까. 저는 가르치기 힘들어서 남 가르치는 거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저, 나, 너 참고로 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무슨 하늘과 땅 차이. 아이고, 아이고, 그렇지, 아이고, 그렇지, 아이고, 그렇지, 아이고, 그렇지. 너 제가 보면서 다 얘기해줬어요. 것 같고. 하늘, 땅, 내핵. 어 너무 그런데? 아니 이런 것 같아. 이 정도 아니구나. 난 약간 떠 있어. 아 오케이 좀 떠 있구나. 아, 오케이. 그래도 명색이 주류 면허까지 냈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이 형이 석진이 최고 스님한테 술을 배워야. 아 저는 최고는 아니고요. 안보다 조금 실패를 많이 해본 사람. 아마 대한민국에서 나보다 실패를 많이 해본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봐요. 아, 아 저렇게 네. 얘기하는 방법이 있구나. 실패를 아니, 많이 했으면 이제 최고가 될 수 있죠. 그렇지. 아까 네. 우리 출발하면서 처음에 화두가 겸손이었는데 네. 아니 그 겸손하자고 아니라 정석을 보여주시는 저는 물어볼 데가 없었어요. 진짜로 다 유실된 게 많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할머니들한테서 이렇게만 하면 술 된다 이렇게만 배웠는데 안 되면 물어볼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물어보면 그때그때 말이 달라져. 안 가르쳐 주려고 그랬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갖고 10년을 헤맸어요. 한 10년 실패를 많이 하고 나중에 술이 어떻게 되는구나 알고 나니까 이렇게 해준 말씀도 맞고 이렇게 해준 말씀도 맞았던 거예요. 그거 뭐예요? 계절이 바뀐 거예요. 술을 배웠을 때 하고 내가 그 술을 배워서 빚고 있을 때는 계절이 바뀐 거예요. 그럼 이런 거잖아요. 날씨가 더워지면 술이 빨리 되고 날씨가 늦어지면 추워지는데 내가 백일주를 빚으려면 더울 때는 백일이 아닌 거지. 백일이 안 걸리니까 맛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럼 백일이 걸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아, 저 쳐다보지 마시고요. 아, 저 쳐다보지 마시고요. 너 대답을 잘해 빨리. 네. 더 빨리 술을 빚으면 돼. 빨리 차는... 빚는 방법은 없어요. 천천히 있게 하는 방법은 간단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물을 좀 덜어내면 발효가 늦어져. 누룩을 덜어내도 발효가 늦어져. 그럼 100일간 익히면 그 맛이 나. 얘는 어려워요 지금. 그렇죠. 지금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해. 네. 우리 보고 지금 이거 악상 흐리라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맞춰볼까? 여름에 똑같이 하는 방법은 에어컨을 틀으면 됩니다. 아니 이론적으로는 다 이해를 했어요. 아 그래? 아, 설명해 주시는 분은 생각보다 빨라요. 설명해 주시는 분은 게임은 오래 갖고 게임이랑 관련이 있나요? 이것도 게임이야 인생은? 아, 인생은 게임이.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좀 독한 술을 좋아한다며. 너 어떻게 벌써 내가 얘기해드렸구나. 네. 그럼 평소에 무슨 술 마셔요?
저는 와인을 즐겨 마시고 소주도 먹고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안동 소주 이런 거 전통주 찾아 먹어요, 이런 전통주. 거 치면은 이제 좀 쉽게 배달이 되는 네, 구조라서 직접 구매해서 마실 정도면 좋아한다고 좋아해요. 네. 참고로 수장님 술을 잘 안 하죠. 네. 우리 아버지는 참 아이러니하지 않냐? 정말 대가고 우리 대주가거든 우리 아버지는. 네. 1년 가도 안 마실라면 안 마셔요. 술을 안 드시는데 전통주에 네. 빠져갖고 전통주 명가. 아, 안 드시는데 전통주 명가가 될 수도 네. 있구나. 맛만 볼 줄 알면 되는 거지. 아, 맛만? 매일 취하도록 마시면 나는 이미 저 세상 사람이었지. 진이는 술을 빚는 거를 마스터해서 네. 주변 사람들한테 선물로 우리 전통주를 네. 선물하고 싶어 하니까. 더 좋지. 네. 네. 최고의 선물이. 너무 기특해요. 빨리 우리 술 빨리 네. 가르쳐주죠. 네. 그 예. 준비 과정이거든요. 지금 처음 해보는 사람 입장에서 쉽게까지 네, 쉽게. 어이 근데 과정부터가 벌써 쉽지 않은데? 쌀 씻기, 실습할 찹쌀을 물에 백세하는 과정. 백세라는 게 뭔지 알아? 100번. 49, 50, 51, 52, 53, 54. 빨리. 튀어나간다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수도 있어. 진짜요? 불리기. 씻은 쌀을 말갛게 헹궈서 물에 담가 불리기. 다시. 사고 싶어냈구나. 됐. 시루 불리기 및 물 끓이기. 뜨거운데요? 뜨거운데요? 아, 뜨거운데요? 아, 그래? 고두밥을 찔 시루를 물에 담가 30분간 불리고 고두밥을 찔 솥에 물을 붓고 끓인다. 이거를 이게 봤을 때 단어부터 어렵네. 야 잠깐만요. 야 이거 쏟으면 대참 사겠다. 좋아하면 네. 배우는 것도 즐겁게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재밌게 열정 넘치도록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와와 우선 퀄리티가 제일로 첫 순서가 잠바 벗고 네네네네 아. 잠바 벗으세요. 내가 매니저 역할을 해줄게. 감사합니다. 팔목까지 손목까지 그 술 빚을 독 소독할 거거든요. 오리지널 방법을 하면 뱃집을 태워서 연기로 하는데 네. 솔잎이 살균작용을 하거든. 그래서 솔잎 끓인 물에다가 양아리를 이렇게 엎어서 수증기가 안으로 들어가서 이 바닥이 뜨거워서 손 못 견딜 때까지. 이건 아주 약식으로 하는 방법. 약식? 정통은 볃집으로? 네. 그리고 이제 쌀을 씻는데 100세 얘기했어요. 100번? 네. 요령을 알려주면 네. 근데 이제 아무리 추워도 이 물은 따뜻한 물로 씻으면 안 돼. 차가운 물로? 응. 쌀이 잠길 정도로 물을 붓고 네. 손으로 비벼요. 비벼서 씻는데 쌀을 이렇게 쌓아서 이렇게 돌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손목으로 스냅을 줘서 네. 빠르게 해야 되는군요. 강하게 네. 빠르게 강하게 그래야 쌀끼리 부딪혀지면서 쌀이 씻겨지지. 300번 정도는 돌려. 그러면 100번 씻는 효과가 생겨. 아. 대신 이제 쌀이 튀어나오지 않게. 튀어나오지 않게. 응. 한번 해봐요. 아, 오늘. 지금 몇 번 했는데 셌어? 한 35번 정도. 쉬운 네 번 하셨어요. 네. 해봐요. 물을 잘해. 조금 더 주면 네. 편해. 잘 해봐요. 조금 더 세게 비비는데 쌀은 밖으로 마시고. 튀지 않게끔이. 좀 더 세게 쌀은 밖으로 튀지 않게. 네. 잘하네. 오른쪽 근데... 팔에 탄력을 주고. 아, 오케이, 오케이. 한 방향으로만 뭔가. 상관없어. 어. 힘들면 반대로 해도 되는데. 힘들지 않습니다. 벌써 힘들어? 아니, 힘들지 않습니다. 튀어나가는 게 맞네. 너 튀어나간다고 다시 처음 다시 해야 될 수도 있어. 진짜요? 이래서 날 이길 수 있겠어? 지금 이긴다는 얘기 한 번도 안 했는데. 지금 몇 번이야? 110이요. 어우, 글쎄, 그걸 다 생각하고 있네. 더 빨리. 씻는 시간이 길어지면 물이 뭐 쌀이 물을 많이 먹겠잖아. 아하. 그럼 쌀이 깨져. 그러니까 안 깨지게 하려면 가급적이면 빨리 돌려야지. 몇 번이요?
48, 49, 50, 51, 52, 53, 54. 야. 몇 번 한 거예요, 총? 총 300번 했습니다. 총 300번? 선생님이 하신 것까지. 내가 한 것까지? 거봐, 속도가 안 나왔으니까 좀 추가로 더 하시잖아. 아, 제가 이 쌀이 튀어나가더라고요. 제가 너무 이 요새 용어로 허접이라고 하죠. 허접이라 쌀이 튀어나가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물을 최대한 따라내야 돼. 최대한? 그럼 빨리 헹구는데 이 뜨물이 이치 안 남아야 돼. 그러려면 쌀을 이렇게 기울여가면서 위에서 물을 흘려보내주면 뜨물이 내려가겠죠. 꿀팁, 꿀팁. 꿀팁. 술을 만들려면 일단 쌀부터 잘 씻어야 되는데. 네. 위에서 물을 채워보면 덜 헹궈졌으면 위에서 뿌연 물이 올라와. 이쪽은 지금 뿌였죠. 여기가 맑고 여기가 네. 가위가 좀 뿌옇고 지금 덜 헹궈졌다니 귀찮으니까 똑같은데요 하고 싶잖아. 아니 내가 나 술 담을 때 내가 그랬거든. 스스로 타협하고 그랬거든. 아, 네. 아, 이 정도면 됐지 않나 이랬는데 확실히 맛이 달라. 뜨물 올라와요 안 올라? 이제 안 올라옵니다. 안 올라. 없죠. 네. 그러면 다 헹궈진 거예요. 원래는 이 상태로 계절별로 좀 다르지만 하룻밤 불려서 쌀이 충분히 물을 흡수하도록 그럼 이제 쌀 씻기가 끝난 거예요. 이거 불려 아까 불려놓으신 건가 보지? 네. 이제 불려놓은 쌀이라고. 네네네. 불려놓은 쌀은 다시 헹궈야 돼. 그냥 이제 손으로 휘젓기만 하면 되는 거야. 30바퀴 정도. 30바퀴. 네. 간단하네요. 300에 네. 비하면 진짜. 네. 19바퀴 돌렸습니다. 19바퀴. 좀 더 빨리 해. 아, 좀 더 빨리요? 이거 오늘 제대로 배운다. 그리고 다시 물 틀고 예, 헹구는 오야 야 오야 야 자, 다시 다시 또 이제 물 다시 물로만 헹궈서 아까처럼 똑같이 제가 봤을 때 이 술 만드는데 가장 큰 이제 입문하기 힘든 그거는 쌀 씻긴 것 같아요. 여기 제일 많이 걸려. 세상에 정성이 안 들어가는 건 없네요.